오늘도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국내 정국 좀 평가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당장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71% 정도가 평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도 10%포인트 정도 뛰었어요. 갑자기 뛰었죠. 예, 지난주까지 한 40% 후반, 50% 이 정도였는데 61% 나왔거든요. 네. 정치권 반응도 2% 정도예요.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긍정, 자유한국당 부정. 바른미래당은 부정의 강도가 좀 약하고. 네. 평가가 갈리는 지점들 아무래도 뭐 비핵화 문제 이거겠죠? 그렇죠. 이게 예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약속과 발언을 뭐 속된 말로 현찰로 볼 거냐, 어음으로 볼 거냐. 그리고 군사 분야의 긴장 완화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예. 이게 논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건 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설득해서 이해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북미 간 대화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에 그렇죠. 따라 가지고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겠죠.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봐야만 네. 평가가 되는 거죠. 당장 주말부터 이제 추석 연휴로 접어드는데 예, 이제 보면은 국내 정치 문제하고 남북미 문제가 교차하게 되죠. 예컨대 오늘 국내 정치도 굵은 뉴스가 많았어요. 국토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충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관심 매우 높고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좀 묻힌 감이 있는데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이 있었거든요. 심재철 의원. 예.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게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리고 남북미 쪽도 진도가 나가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되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당국자가 만납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 방문합니다. 24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뭐가 관심이냐면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는 됐지만 공개는 안 된 게 있지 않나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지 트럼프 않느냐. 대통령의 특성상 예. 아마 이제 막 이야기하지 않겠냐. 네. 막 플러스 알파가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날짜가 추석 연휴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딱 정확히 겹치는 거예요. 추석 밥상에 이제 또 새로운 메뉴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북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단기적 평가, 뭐 평가의 제각각이겠지만은 만족한다. 아 조금 아쉽다 이 정도는 있겠지만은 잘못했다 이거 안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긴 네. 하죠.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또 정부 여당으로서는 다시 좀 국정 주도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전국 분위기가 완전히 장기적으로 바뀌긴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정상회담만큼이나 놀라웠던 4.27 판문점 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판문점 북측의 2차 회담이 지방선거로 이어졌지만은 그 이후에 쭉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예. 내리막길 동안에도요. 남북관계나 외교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에 대한 평가가 뚝뚝 떨어진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번 국면은 잘하던 과목을 더 잘한 것이 드러난 것이지 예. 못하던 과목은 일단 좀 눈밖에 벗어난 것이지 네.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죠. 못하는 과목의 대표격이 경제 이것도 부동산이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발표한 거 네. 아니겠어요? 네. 여기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유보적이죠. 좀 지켜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에도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9월달 고용 지표도 안 좋을 거라는 게 이제 일치된 예측이거든요. 예. 이건 정부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자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막는 것 이상으로 반등시킨 모멘텀은 잡았다. 하지만 이게 이어지려면은 결국은 민생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정상회담에서 묻혔지만요.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규제 완화, 민생 법안, 패키지 돼 있던 걸 다수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도 다 했고. 예, 그렇죠. 예.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잘잘못을 따지는 의견이 많지만은 어쨌든 크게 봐서 손을 잡은 거예요. 네. 이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기국회하고 국감 쭉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이나 정기국회 작년하고 다를 겁니다.
뭐냐면요. 야당의 실력이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야 5월 대선, 뭐 장관 뭐 이렇게 하고 내각 라인업 완성된 게 7월이었습니다. 9월, 10월 정기국회였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다 정돈이 안 된 상태였지만은 야당이 훨씬 더 했거든요. 예, 책임론 예. 같은 거 폭풍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 최근 바로 앞에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야당이 많이 정돈된 모습이 보여줬어요. 네. 국감도 작년보다는 더 날카로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권 새로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허니문 효과 1년 몇 개월이나 됐으니까 또 부처에서 지적할 것들도 많이 생길 그럼요.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좀 저 여야 간의 갈등은 좀 계속 강화되겠네요. 근데 이게 야당이 부실하면은 결국 정부의 독이거든요. 감시하고 견제가 안 되면 긴장이 이완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부 여당이 이제 야당의 견제를 상수로 받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게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 정부가 요새는 이제 포용적 경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처리한 법안들을 보면은 규제 완화 쪽은 야당은 원래 주장했고 여당은 반대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여당이.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지자체장들한테 권한을 좀 위임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면은 이게 정쟁거리가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을 다시 지역에 내려보내는 거. 이건 예. 뭐 사실 야당이 총론적으로 반대하는데 제 야당 의원들 만나보면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려고? 그럼요. 어. 예. 그리고 올 가을부터 내년까지가 정말 중요한 게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예, 예. 총선이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좀 남았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로섬 뭐 너의 이익은 나의 손해다. 나의 이익은 너의 손해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윈윈에서 전체적으로 파이 늘려가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1년 남짓한 시기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민생 현안은 아니지만은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게 겹쳐지면은 정치권의 교집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윈윈하고 이런 교집합을 통해서 협치하고 이런 네. 걸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여나야나 앞으로 좀 연계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계? 예. 당장 이제 또 국회 비준 이야기 나오면은 뭐 하니 못하니 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국회 비준하고 다른 법안하고 연계 뭐 그럼요. 이런 거? 그럼요. 그거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합의점 찾는 건 찾는 거고 민생 문제 같은 것도 밀어놓지 말고 병행해서 의논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이번 인사청문회도 보면요. 윤해 장관 후보자하고 뭐 한두 명 더 채택이 안 되는데 전에는 다 같이 채택 안 하고 다 같이 채택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쪼개서 나가거든요. 전 이거는 진보한 걸로 봅니다. 예. 이제는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정치하고는 작별할 때가 됐죠. 할 일은 합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